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서울 교육감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특히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도전하면서 일당 지배였던 호남에서 오랜만에 맞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때문입니다. 자, 호남 유권자들은 선택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하지만 진보 분열 논리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대선이 아니질 않느냐, 경쟁이 호남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 총선 전남의 정당 득표율은 조국 혁신당 44%로 민주당 위성정당을 4.5% 앞질렀죠. 자, 호남이 어느 당을 선택할까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건강주는 행복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더 부드러운 명품 한우, 더 신선한 로컬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내가 구입한 로컬푸드 화순군 농부의 희망씨앗이 됩니다.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군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구호전 장례식장. 동신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8년 연속 고용노동부 우수 평가를 받았대. 취업 프로그램이 특별하고 지원 시스템이 탄탄하니까. 동신대가 취업에 강한 이유가 있다니까. 청년 누구나 취업 걱정 없는 그날까지. 동신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함께합니다.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는 항공특화대학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간호, 복지, 항공, 글로컬 인재 양성. 초당대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Dream High, Fly High. 초당대학교. 농생명 산업특화 동아보건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간호, 레저시설 조경, 미래식량, 사회복지상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등록금 전액 및 다양한 장학을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061-470-1700, ARS 멘트 후 7번.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신수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발로 뛰는 현장의회, 실력을 갖춘 전문의회, 23명의 의원들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가입 선물과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지금 시그니처 멤버스만의 특권을 만나세요. 문의 1660-2780 롯데건설.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추석 연휴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부는 조국 혁신당 대표, 2부는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날 텐데, 자, 이제 향후 진보 진영 대선 지형까지도 바꿀 수 있는 민주당, 조국 혁신당 간의 호남 쟁탈전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조국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하고 5살 전에 이제 민방 특별대담에서 인터뷰를 예. 했었는데, 이제 KBC 이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상파 라디오 청취자 또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신 분이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어휴, 짧게 그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 1번지 애청자 여러분,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출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동하는 도중에 그 차를 모시던 분이 이 프로그램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뭐 여러 의원님들 나오신 거 들었고, 그래서 제가 기사분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주로 듣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 얼굴 표정을 이렇게 잘 살피고 연구를 해요. 아, 그런데 예. 조국 대표님 보시면
제스처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에너지가 좀 뿜뿜하거든요. 이게 정치에 투신한 게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까? 뭐 체질에 맞기보다도요.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예.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정치를 해야겠다는 이유, 결심, 결의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한 번 던져보겠다 그런 예. 각오입니다. 예. 이제 국회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 제가 좀 봤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데 대통령 행세를 한다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 자살 예방 관련해서 마포대교를 불시에 순찰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진을 18장을 공개했거든요. 네, 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원래 김건희 여사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나오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거의 뭐 170일, 80일 두문불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디올백이 딱 면죄부가 그 주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 그렇죠. 네. 수사심의. 먼 처음에는 검찰에서 네. 무혐의 처분했고 네. 그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수사심의위원회 갔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없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진솔한 대국민 사과나 이런 게 좀 선결됐으면 어떻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 말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뭐 그 무혐의 종결 처분에 동의하지 않은데 법적으로 그 의견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아니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이 받은 거는 모든 국민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과를 해야 되죠. 역대 영부인 같으면 분명히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죠. 예. 이분 스타일이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그 전에도 예. 이제 공개되었던 게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네.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건 사실상 공천 개입은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그럼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온갖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 행보를 하고 자살 예방 관련해서 시찰을 하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전 김건희 씨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근데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행보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연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얼마 전에 만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완화 그 얘기를 건네셨을 것 같습니다. 민주진영 전체 대표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 꼭 필요하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읽어본 거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진전됐다 싶은 내용이 없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제3의 교섭단체가 네.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얘기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죠. 왜냐하면 유신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우원식 의장께서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원칙론으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이익의 관점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제3의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겠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굳이 조국혁신당에게 그런 지위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또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 섭섭하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네. 그 의원님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들 그 초심으로 또 돌아가 주십시오. 국회에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정치에 투신하실 때 대부분 정치개혁하자 그리고 대부분 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 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취지의 부탁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현지에 가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현지신문 취재기 기자들의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곡성군의 어느 주민이 조국 대표를 자꾸 보니까 진짜 마음이 쪼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인데 네. 조금 흔들린다 이렇게 썼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영광곡성 네.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집도 구했습니다. 예, 예. 그 또 내일도 이제 모레도 계속 이어져서 예, 나가고 예, 돌 것인데요. 예.
맨 처음에 가고 갔을 때는 아 반갑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네. 반응이 이제 네. 뭐 있는데 그 다음 번에 갔을 때는 그 반갑다는 것 외에 네. 추가로 어허, 네. 호남도 좀 바뀌어야 돼. 어허. 호남도 경쟁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살짝 하십니다.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하지 않으시고 네. 제가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할 때는 저한테 아, 열심히 해보게. 뭐 호남도 경쟁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꼭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곳 두 곳 군수 선거에 이제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 보면 조국이 창이고 이제 방패가 박지원이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예, 예. 근데 현지에서 조우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지에서 못 만났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창과 방패 싸움에서 방패를 뚫을 자신 있으십니까? 조국신당이 조직력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민주당이 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네. 호남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 없지요. 지역위원회도 없습니다. 또 기초위원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직력은 거의 0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통해서 저희가 원내 3당이 되었는데 저희 당의 목표가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를 바꾼다는 것에 네. 그치지 않고 지역정치도 혁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워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호남으로 갔습니다. 영광곡성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이 다 맞는 말이라고 다 하세요. 네. 저는 저희가 조직력은 약하지만 네.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또 얼마나 정치 구단이고 고참이십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박지원 지금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이제 호남에서 양양이 경쟁을 하면 진보의 분화가 시작될 우려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보의 분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분열이라는 아, 예, 예. 속뜻을 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동의를 네. 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이제 그 지난번 총선에서 물론 비례의석을 둘러싸고 경쟁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다른 당이었고 네, 네. 그렇지만 성공을 하고 양쪽 다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양쪽 다 대승을 네. 한 겁니다.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호남 아닌 모든 지역에서 협력한다. 네. 이 점이 분명한 방침이고 지키고 있고 네. 또 박지원 의원께서 대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대선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협력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다. 네. 저희가 뭐 무모하게 그 발목 잡는 후보를 내어가지고 뭐 몇 퍼센트 차이로 정권 교체가 실패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데 네. 호남에서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하지만 네. 그걸 통해서 승리한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 도움되는 일을 할 리는 0%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을 하는 것이 맞고 그 경쟁이 호남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게 되고 또 지역 정치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유리한 도움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 도당위원장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이제 최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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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발령을 예. 받으신 분인데 소설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예. 민주당은 이제 호남에서 이미 고인물이다. 늙은 도수다. 도민들에게 민주당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셨을 네. 때 그런 발언을 하신 네. 것 같은데 전 대표로서 그 발언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과하다. 아마 소설가시다 보니까 좀 강한 비유를 쓰신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표현은 좀 예의에도 좀 어긋나고 네.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취지에 있어서는 네. 이 표현 자체의 과도함을 빼고 취지에 있어서는 호남에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부 이제 댓글을 보면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인데 정의당을 언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예. 아마 이제 지난 대선 때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제 2.37% 득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0.73% 차로 졌습니다. 예, 윤석열 예, 후보에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대선을 떠올리면서.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전혀 예. 그럴 생각이 없고요. 아까 앞선 질문에서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한 데 있어서는 뭐 철저하게 이제 단결하고 협력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과거의 심상정 후보였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몇 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 완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광 곡성 이제 두 곳 다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저희 당 혁신당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두 가지 점입니다. 능력이나 도덕성 모두에서 예. 조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예. 있습니다. 도덕과 능력 모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유권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1일 전남대에서 특강 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니까 네. 주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예. 뭐 범생이 조국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계속 박정희였습니다. 쭉 이제 말씀하시다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판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을 바꾸자는 게 이 대표님께서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꿈을 꿀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니, 아니고요. 저는 읽었거든요. 예, 전, 네. 제가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 또 초선 국회의원에 불과하고 저희 당도 역사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 저희 당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아직까지 대선을 운운하기는 너무 미약하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당면한 과제에 모두 총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네. 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이 선거전도 지금 뜨겁습니다. 예,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제일 먼저 이제 후보를 공천했죠. 유재성 예, 예, 예. 후보를 공천했고 민주당이 이제 김경지 이제 후보를 약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했는데 김경지 후보를 사이에 두고 이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사일번지 프로그램에서 그 사진을 분석을 했었는데 예,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기획한 사진이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김경지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큰 어른이신 문재인 대통령께 소개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사진이 공개된 바로 이틀 날인가요? 예. 유재성 후보가 자신이 방문해서 찍은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실제 유재성 후보도 이미 방문을 했고 사진도 찍고 덕담도 받았는데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지 후보가 그 사진을 공개하니까 유재성 후보도 나도 사진 찍었다 공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면 되고요.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지금까지 8번 선거에서 7번이 국민의힘 계열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강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 단일화를 하자. 네.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분열하게 되면 또 지게 된다. 네. 딱 한 번 민주당 쪽에 승리한 그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당의 유재성 후보가 그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김경지 후보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김경지 후보님은 그 같은 지역구에서 두 번 도전을 하셨는데 다 실패를 하셨거든요. 한번 이런 상황에서는 새롭게 한번 바꿔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좀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줘서 승률을 높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하자. 네. 공개 토론하고 또 합의된 룰에 따라서 단일화해서 승리를 한번 승률을 거두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제기하신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고 예, 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의 능력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지역 조직도 강하고 예. 또 의석수도 많다 보니까 여론조사라면 제가 볼 때도 민주당한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이 그 방식을 제안하신 건가요? 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금정구청장이란 것은 뭐 대선 총선도 아니고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런 능력을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지도 유재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냐 또는 뭐 김경지라는 이름을 알고 있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유튜브든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 금정구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누가 실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난 8월 28일 날 검찰개혁사법을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뭐 거의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에 동의하시는 이제 국민들도 많지만 예.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권을 너무 이렇게 약하게 만들면 수사 차질로 인한 서민 피해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세요? 검찰 또는 검찰 측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수사가 뭐 지연된다거나 예, 이런 예.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네, 네. 현 시점에 한국의 검찰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서민 피해라거나 민생 범죄 등등에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동의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끝까지 수사권을 고집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넘기면 검찰에 갖고 있던 수사 능력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우려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되면 검찰 내에 있는 수사 인력은 경찰 쪽, 특히 정확히는 경찰보다는 그 수사청이 따로 만들어지니까요. 네.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 문제는 없다. 예, 공무원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의 소속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검찰은 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기소하는 역할 이렇게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의 총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이제 전주로 분류됐던 손모 씨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네. 일종의 시세 조정 이런 건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였었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네. 나왔어요. 서울고법에서.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까요? 통상적인 검찰의 그 수사 규칙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내렸던 2심 판결을 잘 보시면 1심 때는 검찰이 그 전주 손모 씨를 네. 방조죄로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서울고등법원이 쭉 재판을 진행하다가 네. 왜 이 사람을 방조죄로 그 기소를 안 했냐라고 네. 묻습니다. 오히려. 네.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이 방조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나왔죠. 유죄가 난 거죠. 그 방조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주입니다. 네. 전주고 돈을 대준 사람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그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난 방조죄로 유죄 판결 난 손모 씨의 행위 양태는 네. 김건희 씨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럼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인데 네. 저희 생각으로는 수사팀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 검찰총장이 된 사람 심우정 후보가 예.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자, 이제 검찰이 계속 이제 이슈에 오르는데 물론 이제 시민단체 고발이긴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요새 또 쟁점이잖아요. 예예. 예. 지금 이제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 적시를 했고 또 이제 김정숙 여사 5천만 원 친구를 통한 송금.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본류는 아닌데 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이제 검찰 얘기는 이게 검찰이 응당해야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 수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3년째 수많은 사람을 불렀고 수많은 사람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벌써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예. 왜 이 시점에 갑자기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적시를 하고 언론에 흘리고 또 김정숙 여사 같은 온갖 그 관련 사안들을 부스러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혐의가 나오니까 저는 물타기 맞불 놓기라고 보고요. 특히 추석 전에 이걸 추석 연휴 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추석 민심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만 비난을 할까 봐 다른 어떤 그 비난거리를 던져줬다고 보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외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전사위가 취업을 해서 받은 월급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아서 뇌물이다. 이런 네. 논리인데 전 도저히 동의가 사실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사위를 취업해달라고 부탁했다거나 지시했다거나 알선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상직 전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남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조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5천만 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에 조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 송금한 건 사실인데 당시 그 시점에 워낙 극우 유튜버들이 소란 피우고 네. 협박하고 하니까 아는 분을 불러가지고 나 대신 딸에게 송금해줘라고 해 송금했고 송금 기록에 본인 이름을 적었지 않습니까? 적도록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어떻게 숨기는 돈이고 친구분 이름하고 뒤에 이제 김정숙 같이 이렇게. 적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몰래 송금을 하려면 그렇게 송금을 안 하죠. 그런데 그 돈을 현금으로 그냥 줘서 우리 딸한테 갖다줘 그럼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네, 네. 기록이 남도록 본인의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를 해서 그 이름이 적히도록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예.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갤럽에서 차기 예.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26%, 한동훈 대표 14%, 조국 대표 5%. 그 뒤로 이제 이준석, 뭐 김문수, 오세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보통 5% 넘으면 실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처음에 아마 5%가 6% 나왔다고 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신생정당에 게다가 초선 국회의원에게 과분한 그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는 경륜도 부족하고 아직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당인 그 조국신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 정책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신 게 있고 그 공감이 한국갤럽 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뭐 대권 후보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의 능력과 자질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행보와 관련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김건희 씨란 이름을 지우고 뭐 감녀라고 합시다. 감녀라고 생각하고 감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서류를 윤석열이라는 검사 앞에 놓았을 때 그 윤석열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대통령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네. 내가 검사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라 네. 이렇게 조언을 주신 겁니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네. 봅니다. 자 오늘 조국 대표님 인터뷰 들어봤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CM 듣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승 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선수 안산입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쏴라라는 마음으로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대학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에이, 사업 자금 때문에 걱정이야. 아, 이 친구 사업하면서 아직 문화신협 솔라론도 몰라? 자, 오! 태양광 사업 시설 운영 자금에 경매 잔금, 건축 시설 자금 대출까지? 친구처럼 든든하지? 그렇네! 광주 문화신협 문의 1644-7990.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특별 연주회 이카루스. 지휘 박승희, 대금 김상일, 소리꾼 김율희 등 정상급 국악예술인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무대. 9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의 의장 전승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의원 일동은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요즘 관리 안 하는 분 없으시죠? 체력관리, 열정관리, 에너지관리까지 모두 정관장으로 건강관리 중입니다. 물론 저도요. 건강은 정관장으로. 제조및 판매원 주한국인상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준호입니다. 최근 이것을 바꿨더니 주방이 넓어지고 시간은 많아지고 여유가 생겼어요. 이것은 바로 쿠쿠 얼음 정수기. 슬림한 디자인부터 신선한 얼음, 100도씨 끓인 물과 커피까지. 쿠쿠가 일상을 또 한 번 바꿨네요.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추석 특집 대담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광주 전남 지역 라디오 시청자들하고 또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들께 짤막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건강하게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헌칠한 미남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최고위원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도 언론개혁의 적임자가 나 한준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 KBS, MBC가 정권 바뀔 때마다 시끄러워요. 네. 뭐 사장 이사진 강제 해임 이게 또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직원들도 네. 내부적으로 이념 성향이나 노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 풀어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치 후견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정치인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고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이사가 되고 이런 구조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에 만들어졌고 예. 거기서 이사를 선임하고 거기서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던 방송사법의 주요 내용이 그간의 정치인들이 뽑는 사장과 이사 구조를 떠나서 그 수를 늘리고 국민에게 추천권을 넘기자.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이나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입김을 이제 더 이상 그 가하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는 네. 이제 6대 3, 뭐 7대 4 구조를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을 하는데 다 여당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없애자는 네. 것이죠. 네. 자 이제 지난번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 네. 이제 이 한 의원님께서 이제
언론노조위원장 또 노조원들하고 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이제 피켓 시위를 했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바로 잡으면 네. 저는 1인 시위를 한 것이고요. 아, 1인 시위. 아, 저는 1인 네. 시위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것에 항의라고 위해서 올라왔던 언론 노조가 있었던 네네네. 것이죠. 네. 어 근데 1인 시위를 했는데 네. 왜 고발하겠다고 한 거죠? 뭐 겁주는 거죠. 아,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뭐 접수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고발장을 받지는 못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국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경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호과 직원이라고 예. 하는데 저희가 방호과 직원들도 지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시에는 본인들이 증언하겠다. 근데 저는 방호과의 지침에 따라서 1인 시위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상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뭐 미디어 법률단인가요? 네. 그런 데서 저를 고발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눈에 가시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네. 주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 행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한 의원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단독 시위를 그럼요. 하신 거고 네. 그 민주노총 이제 언론노조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실해가지고 고발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필요에 의해서는 뭐 해당 자라든지 네. 뭐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저는 무고죄라든지 명예훼손 같은 것들을 네.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 정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채구 의원은 이제 고향이 전주시죠. 네,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몇 살 때까지 거기서 자랐습니까? 저는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죠. 네, 군대 가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완전 고향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북의 아들 슬로건 네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지지를 이제 호남 지역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에 당선 되셨고. 그 어떤 기대와 염원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호남의 기대 그리고 전라북도의 기대 이렇게 네. 둘로 좀 나눠 보는데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지도부에 입성을 한 전력이 이제 정동영 네. 의원님을 제외하고 16년 만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 최고위원으로서는 거의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다 떨어졌죠. 송갑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민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저희 지도부가 배출되고 그리고 호남의 목소리 그리고 호남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달라 이런 염원이 좀 담겼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정동영 의원, 네. 이제 전남에서는 박지원 의원,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두 분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네. 지금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젊은 최고위원을 뽑아준 거는 더 큰 정치적 꿈을 꾸라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셔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지금까지 해봤던 거 이상으로 뭔가 좀 더 발굴의 실력을 발현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영광, 곡성, 군수 두 곳에 네. 재선거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면 승부를 벼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번 호남 지역에 가셨잖아요. 네. 어제까지도 그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 광주의 주요 정치인들 네. 그리고 이제 전남의 주요 정치인들을 쭉 만나고 어제 한 16개의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곡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 세가 좀 강한 편이고요. 네. 영광은 군수선거에서 총 9번 선거에서 3번 무소속에게 뺏긴 경험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영광 선거가 제가 볼 땐 관건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장현 후보 그리고 장세희 후보 이렇게 두 분이 겨루는 형국이 됐는데 결국 장현 후보도 저희 당 후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장현 후보가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땐 매끄럽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 당의 후보를 빼간 형국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오늘 점심 때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후보 설이다. 후보를 설이했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선거 판세만 놓고 본다면 영광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곡성도 물론 이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영광선거에서 조국 대표의 그 짐 싸서 들어간 오늘부터 제가 네, 오늘 네. 이제 이 녹화하는 네, 녹화하는 네. 시점에 제가 그 명절 인사를 위해서 용산에 갔다가 조국 대표 네. 내려가시는 거를 만나서 인사도 하긴 했는데 네. 그 효과가 또 어느 정도일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조국 대표의 개인 기대 민주당의 어떤 집단적인 조직력의 싸움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BC 저희 광주 방송이 여론 조사를 사실 11일 12일 네네. 500명 단위로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광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지만 조국 혁신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1% 포인트 정도 예, 앞서는 예. 걸로. 예. 그리고 지금 그 여론 조사에 좀 특이한 게 네. 지난 총선 이후에 그 두 곳 지역의 주민 등의 38%가 지지 정당을 바꿨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천 실망 또 특정 정치인의 실망. 네네. 그래서 요것도 유동성을 좀 키울 것 같아서 네. 막판까지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곡성은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군민이 한 4만 2천 분 정도 계시고 네. 그중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 명이 채 안 되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네요. 25% 정도. 그래서 그 10% 내외에 굉장히 적은 그 투표율이 보궐선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민주당도 당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선대 본부장 역할을 맡은 것이잖아요, 두 곳에.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죠. 네. 네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이 조국 혁신당의 이제 경쟁자 선언 이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분화. 제가 볼 때는 분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네. 분열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좀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현재 가보면.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분열, 분화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지역을 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조국 혁신당 자체의 그 탄생 지점이 네.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네. 이게 마치 우리끼리 극렬한 전투처럼 비치게 될 경우에 네. 결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께도 좀 부탁을 드리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네. 가고자 하는 정치 방향이 네. 깨끗하고 혁신적인 걸 바라고 계신다면 구태의연한 정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를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같이 이제 상대 후보가 넘어간다라든지 예. 아니면 상대 후보를 비방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방식보다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서 잘하는 후보가 곡성 또는 영광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선거로 가야지 상대 후보의 단점을 드러내고 이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이제 아까 분화, 네. 분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조국 혁신당의 전북 도당 위원장 정도상 씨가 네네. 이제 호남인들이 민주당에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늙은 보수다 이런 네.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네. 제가 네네. 질문을 드려보니까 네.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앞서 나간다는 표현 자체도 제가 볼 땐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지나친 표현이다. 왜냐하면 네, 지나친 표현이라고 했어요. 가스라이팅을 네. 그러면 전남 도민들 그리고 곡성이나 그 영광의 군민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거는 군민이나 전남 도민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장인가 그 당직도 이제 맡게 되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정도상 이 원장이 이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제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국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많이 거론해요. 댓글 같은 걸 보면. 네네. 그런데 이거 대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글쎄요.
뭐 다들 이제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네. 조국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네. 조국 대표님과 조국 혁신당이 정의당과 심상정 전 대표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뭐 정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호남에는 이제 한때 안철수 돌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 그런 보도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최고위원님도 김인석 추석 최고위원하고 함께 뭐 현지도 찾고 했는데 네. 정말 어떤 민심에 약간 흔들림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당장에 추석을 지내고 나시면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의료 대란부터 시작해서 뭐 생활 물가 폭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삶을 네.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 잡아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자가 탈락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호남 소외론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여수갑 재선의 주철은 의원을 네. 이명규 최고위원 임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좀 뜻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오전에도 네. 이제 월수금 오전에는 항상 만나서 저희가 네. 비공개 네네.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전남의 목소리를 주철현 최고위원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저희가 뭐 여론 때문에 전남 지역의 최고위원 지명을 한 게 아니라 실은 전남 지역에 이미 마음을 두고 있다가 많은 분들을 고려 중에 도당위원장, 즉 도에서 선출을 한 도당위원장을 저희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네. 있고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2억 네, 원대 네. 뇌물. 네. 자. 왜 이 검찰 수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요? 뭐 그 질문 자체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하필 이 사건을 보면은 고발된 지가 4년이 네.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사건을 지금 꺼냈을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검찰의 캐비넷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들의 그 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마치 우리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치게 만들려고 하는 검찰들의 뭐 뻔한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고 이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2년 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여러 형태를 보면 상대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정적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의 국면을 전환하고 이런 형태로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임기의 절반 이상을 지나고 2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본인들이 국면 전환하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덮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관련 대책위를 네. 꾸려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균형 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헌법 11조 1항에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똑같이 정역을 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질문을 돌려드리면 그러면 헌법 11조 1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김건희 여사는 왜 특별합니까?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리고 당장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이 모두 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는데 네.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용하고 대통령실은 조용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달리 생각을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과연 어느 정부 때 일어났던 것들이냐. 종합해보면 결국 정치 보복이더라. 이런 네.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저 이제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정말 역대 연구인 중에서 가장 핫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과 관련해서 전주라고 하는 분이 이제 1심에서 무죄였는데 주가 조작 방조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는 시각이 있고 또 한 네. 가지는 지난번에 이제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이제 무혐의 이후에 공개 행보를 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 정부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려서 저희가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은 아마 정권 무너졌을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아니 대통령 부인이 네.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대에 달하는 네.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네.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건 법 그리고 국민의 정서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위반하는 것들, 법을 위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전 정부에 있던 모든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네. 봤을 때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방탄을 하는 정부가 있었나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네. 수사심의 불기소 결론 비판하면서 쓰신 글인데 네네. 검찰은 이제 기소 독점주의를 무기로 법원 판단을 막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특검 가야 된다. 네. 이게 유죄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다. 이거는 네. 제 개인적 생각도 있지만요. 저희 주변에 이제 뭐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특히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실 또 이제 관저를 이전했습니다. 네. 윤정부가. 그런데 감사원 조사를 보면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이 방탄 공사 관련해서 16억 원을 빼먹었고 네. 그다음에 또 계약 관련도 보면 좀 이게 의혹투성이에요. 엉망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축소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1g이라는 회사 뭐 이름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네.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21g이라는 회사는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인테리어 업체는 증축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21g이라는 회사가 증축 공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 공사를 할 때는 종합 건설사를 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주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종합 건설사가 이 회사의 명의를 도용했던 네. 증축에 참여를 했던. 근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건설 산업법 위반, 건축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지금 감사원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럼 그 21g, 그 정말 되지도 않는 회사를 과연 누가 도대체 추천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거기 하나하나부터 모든 의혹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증축공사 관련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비리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정점에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부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쉽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 뛰셨습니다. 네네. 이제 가장 가까이서 네. 지켜보셨을 텐데 이제 이 네. 대표는 단단한 지지층도 있지만 또 비토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네. 네. 그
가까이서 본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너무 화면과 예. 언론에서 냉철한 사람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뭔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쾌한 분이고 유쾌한 분이다. 굉장히 농담도 잘하시고 유쾌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실용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민생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 셈법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실용주의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이 실은 민주당 내엔 없었던 성과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네, 당대표 재선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투표율.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한 번에 설득할 수 없지만 좀 관심 가지고 조금만 살펴봐 주시면 국민 민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제 극단적 진영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의원하시면서 자괴감도 느끼실 텐데 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네. 이런 꿈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나왔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것보다 정말 국민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채워가는 그런 정치라도 하겠습니다. 네. 자, 한준호 최고위원님 특별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자,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기자 4인방의 정치의 수다로 진행됩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